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전 영상과 동일하게 배우들이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이번 책은 좀 심도가 좀 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연출에 관련된 게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더 책을 볼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연출하다가 배우로 뭐 전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나쁠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.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책을 보게 되면 우선은 좋은 점은 연출의 생각을 좀더더 가깝게 분석하다 보면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을 거예요. 연출이 왜 이렇게 해요? 또는 좀 뭐라 그럴까? 와닿지 않는데요? 막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. 분명히. 연출가 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배우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연출가와 대화도 많이 하고,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대화를 할 건데,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이런 책을 보면서, 아, 연출이 이런 말을 왜 하는 거구나. 좀더 분석에 더 가깝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연극 같은 거를 하시게 되면은 공연을 하다 보면 연출에 하는 뭐 기초 그리고 설계, 진행, 무대화하는 뭐 등등등등이 있어요. 그리고 최종 공연 올리는 것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좀 처음에는 진짜 이해를 못할 거예요. 이거는 연기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보면 되게 어려울 거고 좀 어느 정도 무대 한 최소 3번 이상은 섰다 가정하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공연을 뭐 3번 하고 나서 그 다음 이 책을 보고 나면 조금이라도 연출가의 마음을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, 어떻게 하면은 공연에 올라가는지, 뭐 등등등등이 여기에 조금 많이 녹아져 있으니까 좀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하다 보면, 배우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연출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. 이 책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릴게요. 오케이? 이 책은 좀더 뭐라 그럴까? 연출의 방향이 좀더 많이 묻어져 있어서, 뭐, 한 번쯤 읽어봤을 때,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. 단, 무대를 세번 이상 서본 사람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. 이게 가정입니다. 오케이? 자, 그 다음 책은 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이 책은 뭐냐면, 방금 전그 책보다 더 심도 있게 더 들어갈 거예요. 왜냐하면 역사가 들어가거든요. 연출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, 그리고 연극이 어떻게 생겨났는지, 뭐 등등등등이 있고요. 그리고 무대도 그 원형 틀, 뭐 사각형 틀,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많이 묻어져 있어서, 나는 역사부터 좀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.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책을 조금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. 이 말입니다. 역사, 이론, 연극의 연출, 그리고 뮤지컬의 연출, 그리고 뭐 뭐냐, 특수 문제. 쉽게 말해, 아까 전에 말한 그 무대들 있잖아요. 뭐 중앙 무대, 뭐 원형 틀 무대, 뭐 사각 틀 무대, 뭐 등등등이 있어요. 여기에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나와져 있거든요. 그거에 많이 좀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뮤지컬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연출하다가 또는 배우를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런 책도 봤으면 좋겠다. 공연에 관련된 책이라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두 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, 그거는
제가 아직 그런 걸못 봐가지고 섣불리 추천을 못 하고요. 대신 이두 책은 많이 공부가 돼가지고 뭐라 그럴까, 연기할 때 연출가의 마음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서 연기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오케이? 이 책도 동일해요. 이 책도 동일하게 무대 세번 이상 서본 사람을 봤으면 좋겠다. 이겁니다. 자, 아무튼간 이쯤에서 책을 소개해 드리고요. 그리고 굳이 말안 해도 아시죠? 이 시간 되면은 이 정도 왔다 그러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. 굳이 말안 해도. 그래도 언급하겠습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글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. 나자, 하자, 나자!